네, 안녕하세요. 열매명원 수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매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호쌤 이건아와 운동부 2학년 오늘 18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보고 오셨겠죠? 시간 소비하지 않고요. 바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X가 3보다 커 나왔대요. Y도 3보다 커 나왔대요. 맞죠? 그 다음에 이상한 식이 나와있어. 얘도 나와있고. 근데 이거의 최대값은 뭐예요? 문제 되게 난감하죠. 잘 이해 안 되실 겁니다. 어디부터 시작하셔야 될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조금 특별한 풀이가 돌아갑니다. 생각하고 잘 정리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 풀이를 시작하면요, 일단 이 모양꼴을 보고 한 단어가 떠오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의 제곱 플러스 어떤 것의 제곱이 뭐다? 바로 뭐가 떠오르셨으면 좋겠냐면 원이 떠오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의 방정식과 흡사한 형태죠. 근데 아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로그 3의 x를 로지 x라고 좀 치워내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3의 y를 로지 y라고 좀 치워내볼게요. 그러면 저 식은요, 로지 x의 제곱 로지 y의 제곱이 되겠죠. 이게 10이다. 뭐가 된거예요? 원의 방정식이 된 거죠. 이게 무슨 축인가요? Large X축이죠. 얘가 뭔가요? Large Y축이 되는 거죠. 그럼 반지르면 루트 10이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X의 범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small X의 범위가 3보다 커나 돼요. 그러면 Large X의 범위는 1보다 커나 같다가 나온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요, large y의 범위도 1보다 커나 같다가 됩니다. 이 그래프를 다 보자는 게 아니에요. 다 보는 게 아니고요. x가 1보다 큰 쪽, y가 1보다 큰 쪽만 보자는 얘기예요. x가 1보다 큰 쪽, y가 1보다 큰 쪽만 보자. 그럼 무슨 그래프만 보자는 얘기예요? 요만큼의 곡선 원의 그래프만 쳐다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이런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있는 수많은 점들이요, large x, large y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근데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구하고자 하는 게 log x, y예요. 이거 어떡하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우리는 밑이 3이잖아요. 그럼 얘를 밑이 3이 되게 고쳐야 되겠죠. 여러분, 밑이 3이 되게 고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분, 잘 읽어야 돼요.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x, y가 되는 겁니다.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이요, 굉장히 많은 점들이죠. 여러분, 이해 바꿀게요. 밑변화 공식 쓴다는 얘기예요. log 3의 x, log 3의 y.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넣었죠? 얘를 large x라고 넣었죠. 얘를 large y라고 넣었죠. 그리고 내가 얘를 정리하면 얘는 large x분의 large y가 되죠. 이것을 쌤이 k라고 두겠습니다. 쌤이 log x의 y를 k라고 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K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그죠? 그랬을 때 봅시다. 얘는 그때 우리는 얘가 뭐가 되고 싶다는 거죠? 얘는 얘가 최대가 K가 최대가 되고 싶다는 거잖아. 얘는 이것이 잘 한번 정리해봐요. 잘 한번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Large Y는 KX가 되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얘가 large x축이고요, 얘가 large y축이에요. 그러면 얘는
직선식이 되는 거야. 1차 함수식 되는 거 아닙니까? 직선 영역식. K가 응대하는 건 뭐고요? 기울기고요. 얘는 무슨 점을 지나고요? 0,0을 지나고요. 즉, K가 응대하는 건 기울기다? 즉, 여기에 해당되는 어느 하나의 점인데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최대고 싶대요. 아, 그러면 여길 지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울기가 양수잖아요. 가장 세워져야지 최대가 되는 거잖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될 때가 기울기가 최대일 때네요. 이해되시죠? 왜? 적어도 이 중에 한 점만은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 점 중에 있는 한 점을 x, y라고 본 거니까. 라지.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조금은 어렵고 조금은 심어있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이게 문 같지만 29번 문제잖아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문제를 가져왔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몇인 거예요? 어? 그럼 요 점에 좌표를 알아야 되겠네. 근데 이 점에 x좌표가 1이었잖아요. 그 y좌표를 몇 나오고, 라지 y좌표는 몇 나오겠어요? 3이 나오겠죠. 그죠? 아, 즉, 이 k 값의 최대값은 정리하겠습니다. k의 최대값은 기울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3이 바로 최대값이에요. 기울기 3. 그때는 x가 몇일 때? 근데 이 x가 뭐였냐면 로그 3의 스몰 x였습니다. 얘가 1일 때 라지 y는 로그 3의 스몰 y였죠. 얘가 3일 때 그때 요 x값을 우리는 알파, 이 y값을 우리는 베타다라고 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결론만 드립니다. 여기서 스몰 x는 뭐가 나오죠? 스몰 x는 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스몰 y는 몇이 나오겠죠?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 나오겠네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알파고 이거를 우리는 베타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구하려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0이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풀이 한번 보세요. 물론 선생님이 되게 쉽게 풀었죠. 왜 나는 아니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 한번 봐요. 이 문제가 여러분들 처음 보는 문제야. 근데 시험 문제 딱 나왔어. 과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신가요? 물론 가능하신 분들도 있죠. 근데 선생님 생각은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이 수호선 때문에 중간고사 보기 전에 이 문제를 볼 수 있어서. 농담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심화된 문제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우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정 자체가. 이걸 치환하고 해야 되는 그리고 원의 방정식에서의 우리는 최대값 기울기 K가 의미하는 게 기울기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잘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고잖아요. 이런 심화 문제들 반드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매우 중요한 문제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뒤로 갈수록 중요한 문제 많다고 내가 초반에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한번 정리하시고 반드시 연습하시고 이에 딸려 나오는 수호쌤이 드리는 워크북 문제 추가문제 유선문제 7문 남겠습니다. 잘 정리하시고 정리하셔서 본인 것으로 완벽하게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호쌤이 이거 나와 운전고 2학년 오늘 18번째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열린 학원 수호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